메인 쿠라멘. 네. 우와. 아니야.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. 야, 진짜 맛있겠다. 요 부추는 미소라면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맛있다. 이거 맛있던데. 안식 계란 좀 드릴까요? 19일날? 네. 보겠습니다. 제일 싼 자리를 가져갈게요. 아니야. 나는 저는 영화를 정말 보러 가요. 자주 보러 가고 그냥 뭐랄까 뭐 표시도 안 내지만 그냥 봐야 될 영화는 그냥 내가 그냥 보러 가. 돈을 내고 보러 가시는 거야? 응. 친구들하고.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. 왜 나 남자랑 보러 가면 안 되는 거야? 남자랑 보러 가는 게 이상했어요. 그러니까. 너무 무시하고. 옛날에 TJ 내셨잖아요. 왜 내신 거예요? TJ의 약자가 흉과 장혁의 약자가 TJ. 나름대로 저의 어떤 변명은 TJ 프로젝트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거는 아니라고 봐. 확실히 말씀드리지만은 가수를 해보겠다고 낸 프로젝트는 아니고 정말 그 배우 쪽으로 어떤 색깔을 넓히고 싶었던 욕심이 잘 전달되지 못한 작사도 같이 했었어요. 아 정말 그 저기 네.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검갱 랩 해가지고 이런 거 나레이션도 있어가지고 나레이션도 같이 얘기해서 하고 가사 내용이 대충 어떤 거예요?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내용. 아니야, 근데 그때 그 모습이 낯설긴 했지만 엉뚱하기도 했고 어디 누구든지 인생의 시계 4차원식은 한 번씩 있고 싶지 않아? 여기서 정말 제가 한번 실제로 밝힌 적은 없는데 99년도에 KBS 대상을 들어가게 됐는데 막연하게 그냥 굳이 턱시도만 입어야 되나? 편안하게 입고 가면 될 텐데 반팔 띠고 간 거 아니야 혹시? 청바지에다가 있을 것 같아. 그때 당시 굉장히 유행했던 그 티셔츠를 하나 입고 딱 가버린 거예요. 근데 그 당시 조연출 했던 형이 차에서 내리면서 얼굴을 딱 보면서 얼굴에 피가 갑자기 왔어요. 왜 그러냐고. 왜 그러냐고. 아, 배우는 이런 느낌 아니야?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풀샷에서 저만 보이는 거예요. 그렇지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런 과거에 대한 몰랐던 부분을 알고 그다음 안 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해요. 맞아 맞아. 아 너무 웃긴다. 배우가 그런 게 있다? 그런 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만 그렇게 점점 더 추하게 간 사람들이 많다고. 근데 잠깐 형이를 칭찬하는 중에 하나가 그러한 시기를 터닝포인트로 해서 자기 예, 연기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지. 오늘 개인적으로 토크쇼를 하면서 너무나 솔직하다라는 게 참 정말 너무나 좋은 부분에 대한 시간이었어요. 너무 즐거운. 누구에게나 인생의 배드신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배드신 앞에 절망하는 이도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이도 있습니다. 누군가 저에게 배드신이 뭐냐고 묻는다면 자신의 인생을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배드신은 무엇인가요?